예, 안녕하십니까.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삼식이 삼촌에서 삼식이 삼촌 역을 맡은 송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산 역을 맡은 변요한입니다. 강성민 역할을 맡은 이규영입니다. 주효진 역할 맡은 진기주입니다. 레이첼 정 역할을 맡은 티판 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후배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좀 뭐 아, 예, 밥도 사고 예,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맛있는 요리를 해서 저한테 대접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믿기진 않지만 특히 우리 이규영 씨는 전혀 요리랑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도 저희가 예. 이제 받기만 했으니까 예. 선배님한테 좀 예. 해드리고 싶어서. 아, 그리고 저희 각자에게 그 주어진 미션이 숨겨진 미션이 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병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저희의 행동을 보시면서 어떤 미션을 수행했는지 요리가 모두 끝난 후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삼촌. 이게 이렇게는 공유해도 되는 거예요? 아, 네. 삼식이 삼촌. 나 시작했어요, 요리? 이거 한 개. 아니요, 둘 다. 이게 어려워요. 이걸 몇 번씩 해야 되는 거야? 아, 한 번. 삼식이 삼촌.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 수 있죠? 삼식이 삼촌. 지금 맞춰도 돼요? 지금 삼식이 삼촌? 변요한 씨는 자꾸 요리하면서 저를 자꾸 부르는 것 같은데. 삼식이 삼촌. 삼식이 삼촌. 삼식이 삼촌. 삼식이 삼촌. 변요한 씨는 요리를 하면서 누군가를 자꾸 부르는 게 미션인 것 같아요. 예. 네, 삼식이 삼촌. 네. 선배님. 하나, 둘, 셋. 예쁘게 너무 되지 않을까요? 아, 내가 휘파람을 못 부는데. 코에다가만 놓는 거. 저 두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미션이지 않나? 제 정신 아닌 것처럼 어, 저희 입모양 한 번만 소리 좀 들어주시겠어요? 전혀 소리가 안 나는 휘파람 불기. 예. 진기주 씨는 같이 한번 찍어요. 선생님, 저희가 지금 뭘 할 거거든요.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 어떤 찍기를 해요 지금? 하나, 둘, 셋. 선생님, 저희가 지금 뭐 그 있잖아요. 요리하면서 사진 찍기? 근데 이렇게. 셀프 카메라로 자기 자신을 찍기? 맞습니다. 예. 아니 이게 맞힐 수 있게 했어요. 맞힐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티 안 나게 해? 선배님. 저희가 디즈니. 선배님. 디즈니 플러스. 저희 그럼 미션 끝이죠? 그럼 요리를 선배님한테 그때 맛있게 저 여유 있게 할게요. 아니 요리를 만들면서 미션을 수행하는데 못 맞추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어렵게 네. 하는 줄. 그러면 아무도 못 맞춰. 시식 한번. 이규영 씨는 하트로 이렇게 삼식이 삼촌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는 시식을 하게끔 하는 먹게 하는 강요하는 직접 먹이는 정확합니다. 삼식이 삼촌 한숨. 삼식이 삼촌에게 윙크? 아, 윙크하는. 삼식이 삼촌 파이팅. 파이팅! 엉클 영어하며 요리하는 엉클 삼식 파이팅! 모두 맞추셨습니다. 야 이거 어이가 좀 어려운 거다. 근데 삼식이 삼촌 부르다 갑자기 휘파람 불다 산식이면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근데 요리가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가위 있으니까. So cute. 이거 피자인가요? 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감사합니다. 드시쇼. 예, 이야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저희가 또 오늘 아침부터
준비했던 건데요. 돌을 얇게 해가지고 반죽하느라 힘들었지. 맛 어떠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좀 먹어도 돼요? 네, 네. 맛있네, 맛있어.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약간 황금 비율로 하긴 했거든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피자라는 것이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서양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배고프고 힘든 시기에 더 나아진 환경에 대한 열망, 이걸 대변하는 그런 음식인 거죠. 꼭 피자에 어떤 사연이 있다기보다는 피자가 주는 상징성이 크죠. 그 단팥빵이라는 의미를 제가 툭 던지면서 모든 걸 다 던져서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드라마를 보시면 삼식이 삼촌의 인생 그래프가 얼마나 어떻게 성장 과정을 겪었고 그 성장 과정을 이겨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는지 좋은 나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고기? 그 저희가 당진에서 이제 첫 회식을 했을 때요. 선배님께서 이제 소고기 집 한 채를 빌리셔서 전 스텝 소고기를 아주 배부르게 먹었던. 근데 실제로도 현장에 사실 이제 선배님께서 점심마다 꼭 맛있는 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촬영 현장을 사실 선배님이랑 런치 먹는 재미로 뭔가 기대하는데. 뭐 이런 자리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일 이제 그 주변에서도 질문을 많이 받는 질문인데 꼭 영화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시청자분들 또 관객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뭔가 시대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드라마에 출연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함께 만들었던 산희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맛있는 피자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 무엇보다 선배님이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잘했다 뿌듯했습니다. 티파니 씨가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줘서 또 선배님께서 많이 안 드셨구나. 아 근데 뭐 뭔가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네. 저희도 그게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드라마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먹는 거에 대한 어떤 얘기잖아요, 사실은. 온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욕망을 채워주신 것 같아요. 네 분께서. 너무 맛있습니다. 네. 꿈과 욕망 그리고 성공을 부르는 이름 삼식이 삼촌. 5월 15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삼식이 삼촌은 디즈니 플러스에서.